수입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20.79로 7월보다 0.6% 상승했습니다. 수입 물가지수는 2014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1.6%나 상승했습니다. 지난달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7월 대비 4.7% 하락해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화학제품, 제1차 금속제품 등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112.72로 전월 대비 1% 상승했습니다.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1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